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에 동행하는 여성 청년 당원들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8월 28일 전당대회에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룰과 관련해서 최근 비대위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취지에 그리고 결정이 번복되어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개혁에 동행하는 여성 청년 당원들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총세 분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참석하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소설이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혜린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도희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혜수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유림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은수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박은수 당원님과 그다음에 소설이 당원님, 이혜린 당원님의 순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당원 박은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당사 앞에서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지키려 땀 흘리는 당원분들께 어떤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여성 청년분들입니다. 이중 일부 분들은 대선 이후 입당한 신규 당원이기도 합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당사 앞에서, 그리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외쳐온 당원이십니다. 거리에서 외치던 당원분들의 목소리가 이곳 국회 담장을 넘은 지금 이 순간이 민주당의 정치 개혁의 시작인 것 같아 희망을 받습니다. 거리에서 개혁을 외치던 청년 당원들의 손을 잡고 국회 담장을 넘어온 김용민 국회의원님께 정치개혁의 물꼬를 터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주 당사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시작이라 꽤 뜨거운 날씨였음에도 많은 당원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한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에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원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집회는 밤샘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민주당사에 앞에 모여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던, 그리고 당원 동지의 발언에 호응하고 박수치던 민주당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민주당원들을 보며 민주당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당원들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광장에 모여 말과 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원이 존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더 민주당을 자랑스럽고 멋진 정당으로 만든 민주당원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응답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제는 이한열 열사의 35주기였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이한열 열사는 수류탄에 맞아 20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까지 그가 중얼거리던 말은 내일 시청에 나가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던, 친구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이한열이었습니다. 이한열 열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우상호 위원님께선 열사님의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한열의 민주주의 정신은 친구 우상호의 정신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상호 위원장님께서는 한열군이 나대신 최루탄을 맞았다는 부채감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35년의 세월 동안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부채감을 저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이제 그 부채감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채감은 우리 청년들의 몫으로 남겨두시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위해 당무위원회에서 한 번만 더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당원분들은 지난 3월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매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의 목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연이은 선거의 패배로 당원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어 계속 민주당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과 지선의 패배 이후 당원들의 슬픔과 무력함을 희망과 가능성으로 바꿔줄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당대회 규칙을 통해 당원들이 지지하는 가치가 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 당의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당원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땀 흘린 선배들은 세상은 거리에서 바뀐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꾸려면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전당대회 규칙 또한 현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민주당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당원들 곁으로 가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현장 속의 답을 찾는 정당일 거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답은 당원에게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월 10일 민주당에 입당한 30대 여성 당원입니다. 최근 강성 지지자 혹은 훌리건이라 불려온 그 주인공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저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완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입 민주당원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당 밖에서 지켜본 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슈퍼히어로처럼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줬던 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 밖이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앞날에 파란 장미꽃잎을 뿌려주고자 기쁜 마음으로 입당하였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처럼 당원이 정당의 주인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들 중 이런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회 여러분, 도대체 민주당이 잘 되는 일에 두 팔 걷고 동참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무엇이 두려우신 것입니까?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당대회 룰은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입니다.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한 개정안에는 민주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존재는 지워지고 오래전 타파되어 이제는 잔해만 남은 고약한 지역주의를 더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당원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자랑스레 이야기하시는 탄핵 국면에서 촛불을 맞대어온 민주시민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회에서 발표하신 개정안은 당원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부족하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원들은 여전히 민주당을 믿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회가 당원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대위의 의견을 철회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결정은 비대위원회에서 독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결정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이것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촛불 정권 수립에 기여하신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의 공을 이렇게 처참히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민주당원입니다. 정계와 연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 앞장서본 경험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각자의 일상을 기꺼이 내던지고 있는 소중한 당원 동지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당으로부터 폄훼당하고 우리 당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교과서에서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따라가 보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촛불 집회에 나가면서 자라난 것이 우리 2030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릴 적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아주 긴 시간 켜켜이 쌓아올린 것이며 그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청년 당원들은 깊은 감사함과 존경심을 안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대위의 결정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 권리가 묵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당사 앞에서 하루를 지샜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되돌려 선배님들께 요구하는 우리 당원들의 심장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은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 위에서 검찰 및 언론 정상화, 당원 당규 개정, 정당 혁신 등 당내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폭력, 팬덤 등의 단어로 폄하하며 당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고 가치를 등한시하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얼마 전 당원에게 컷오프 결정 투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지명도에 따른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당원들을 우매한 존재, 정치의 어두운 존재로 전제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우매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단순하게 애정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 진영 선배님들께서 피 흘려 지켜내주신 민주주의의 역사를 선명히 기억하고 그 가치에 마음 깊이 동조하기에 이를 굳건히 이어나갈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비대위 동지님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적 상황이기에 이번 지도부 선출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한 가운데 계셨던 만큼 다시 한번 민주당의 뿌리를 되새기고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지도부 선출에 있어 당원들의 의사를 중앙위의 의사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 주십시오. 예비 경선 및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컷오프를 결정할 때 당원 투표 50% 반영을 보장해 주십시오. 당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어 정당하게 선출된 우리 당의 지도부를 따라 당원들 또한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주저없이 동행할 것입니다. 당을 위해 일상을 쪼개어 헌신하고 계신 비대위의 진심을 알기에 현명한 재고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발언하신 분들 다시 한번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박은수 당원님, 두 번째가 소설이 당원님, 세 번째가 이혜린 당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 조금 전 비대위에 그 전당원 투표를 바라는 권리당원들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당원 투표를 요청하는 권리당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까지 약 6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명부를 비대위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당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부가 전달됐다라는 것과 그 서명부 전달의 취지를 당무위에 잘 설명하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